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시행시 여성보육과에서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하는데요. 최근 SNS가 활성화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사진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등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나아가 인터넷 성매매,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몸캠피싱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랍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은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 어디서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유포 및 유통, 시청, 공유 모두 해당되므로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만일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을 보시거나 현장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주시고 훼손 위험이 있으니 증거물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 외에도 영어와 숫자가 혼합된 수상한 와이파이가 뜨는 장소를 주의하시고 필요시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 렌즈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곳으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